시작할게요. 네. 들어오세요. 여기 앉아요. 네, 어서오세요. 여기 앉아요. 너무 앞에 가지 마시고. 네. 이름 얘기하지 마시고. 네. 목소리 크게. 지금 사시는 곳이 어디예요? 지금 벽제 동이요. 성이요? 권이요. 양반 집안이네. 어디 곳이에요? 안동권 씨. 네, 안동권 씨 양반이라고 네. 그래요. 옛날부터. 네. 나이는요? 29이요. 양띠. 음력생일 알아요? 음력생일 제가 양력 같은 거 잘 모르죠. 네, 잠깐 찾아볼게요. 91년 생이시니까 양력생일이요? 9월 3일이요. 되게 착하다. 오지랖 넓다. 베풀고 살아야 되는 네. 사주예요. 아. 남을 지시하고 가르쳐야 돼요. 네. 그리고 나랏밥 먹는 사주가 들어있거든요. 아, 네. 지금 그런 일 하세요? 네. 근데 우리 동자가 노래를 불러요. 노래를 부르는데 기운센 전화상 체력이 좋아가지고 체력이 좋아가지고 일적으로도 보면 네. 엄청나게 이제 활동을 많이 활동력이 네. 있는 일을 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남자 같아. 지금 네. 목소리도 이쁘고 여성스러우시고 한데요. 네. 남자 같은 사주예요. 아. 좀 강함이 들어와 있어요. 네. 그 안에 또 부드럽고 정도 많고 베풀 네. 줄도 알고 몇 시에 태어났어요? 15시 한 15분 16분쯤 의리가 있다. 의리요? 응. 여잔데 의리가 있다. 멋있어요. 네. 근데 왜 이렇게 답답하지? 내가 네. 어떻게 살아야 되지? 갈등이 많아요. 그냥 이 나이에는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런 게 아닌데 서름이 좀 있다고 보여, 내 가슴에. 내가 살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리고 죽고 싶었던 적이 많다고 보여요. 엄청나게 많은. 네. 어릴 때부터 해서 커오면서 본인은 좋은 일도 많이 하고 착하게 살았고 남을 나쁘게 하지도 않고 했는데 서름이 네. 너무 많아. 내 부모한테서도요 받은 게 없더라 했고 나 혼자 네. 스스로 컸어야 되고 네. 그 부모한테서 양 부모 밑에서 살 수가 없는 사주인데 네. 떨어졌었어요? 그렇기도 하고 지금 부모님이 이혼하셨죠. 그렇죠. 그래서 양 부모 밑에서 살 수가 없는 사주야. 네. 그러다 보니 외로움도 많고 서름도 많고 그래서 아빠 같은 사람, 든든한 사람을 만나야 되는데 네. 그런 사람을 또 만나지를 못해요. 아. 이 사주가 많은 외로움이 들어와 있고 네. 내가 희생하고 봉사하는 게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선생님이 되고 남을 가르쳐야 되고 네. 내 밑에 사람을 거느려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늘 퍼줘야 되는 거예요. 네. 근데 퍼주는 건 좋은데 네. 돌아오는 게 왜 욕이야. 구설이고 잘한다고 네. 하는데 네. 왜 나는 가만히 있는데 건드려 자꾸 시비가 들어와요. 네. 본인은 반듯하고 네. 정도로 가고 있는데 자꾸 옆에서 이제 비바람이 치는 거죠. 네. 이 사주가 그래서 초면에는 평탄하지는 못해요. 어릴 때부터 커온 환경에서부터. 근데 할머니 손에 좀 큰 게 있어? 네, 중간에 네. 친아 왜 친아 할머니가 그쵸? 중간중간 네. 봐주시고 할머니가 근데 많은 의지가 됐을 거예요. 네. 정도 많이 느끼고 그래서 네. 엄마보다는 할머니가요. 더 애틋함이 들어와 있어, 내 가슴에. 어릴 때 그랬어요. 네. 근데 본인 손목이라도 한번 끌까 할 정도로요. 많은 그래서 아픔이 있어요. 내가 먹으면서 죽어야 되나? 손목을 끄어야 되나? 물에 빠질까? 차라리 사고 나서 죽었으면 좋겠다. 그게 있잖아. 너무 그런 시간이 많이 지나. 사춘기 때부터 해서요. 그리고 본인은 남한테 당하게 돼 있어요. 네. 어릴 때부터. 친구든 좀 의지했던 남자친구든. 당한다. 그리고 내 주머니가 빼줘야 된다. 네, 맨날 의지는 많이 해요. 그렇죠. 많이 외롭다 보니까 의지를 하다 보니까 그걸 이용하는 거야. 이용을 하면 안 되는데. 그래서 내가 처음 마디가 되게 착하다 했잖아요. 본인은 착한데 사람들이 그걸 이용을 해요. 근데 야가져라 해도 본인 그게 잘 안 돼. 네. 스스로 잘 안 돼요. 너무 안 돼서 해봐야지 그나마, 해봐야지 하면서도 안 돼요. 그나마 지금이 좀 나아진 거라서. 이제 나이가요 자꾸 더 먹고 네. 자꾸 더 당해보면 강해지게 돼 있어요. 아직도 또 더 겪어야 돼. 그리고 네. 사람을 믿지를 마라. 네. 그리고 남자를 만나면 내가 다 퍼주게 돼 있어요. 자꾸 내 주머니에 거 줘야 돼. 네. 예를 들면은 남자 실컷 만들어 놓고 인간 만들어 놓고 보내야 되는 거. 아. 그게 들어와 있어요.
생각해. 이게 무슨 전생에 나 나쁜 짓을 많이 했는지. 네. 2년도 많이 지나가야 되고 남자가 없는 사주는 아니에요. 네. 근데 결혼을 해도 한 번은 실패를 하라 그랬거든요. 아. 그래서 굉장히 신중해야 되겠다. 네. 서른 하나 되면은요 혼사 운은 있어요. 네. 근데 지금 결혼을 했어요? 준비하고 있어서요. 준비하고 있. 근데 꼭 한 사람 같네. 원래 서른 하나의 혼사 운이에요. 네. 그런 얘기를 되게 많이 듣긴 했는데. 그러면 그게 맞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네. 꼭 결혼을 한 사람 같아 하잖아요. 그러면 네. 내가 벌써 그 사람의 처가 돼 있는 거예요. 내가 마누라 노릇 하고 있는 거예요. 같이 살다시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아. 사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런 건. 근데 살다시피 하고 있어. 내가 또 계속 주고 있어요. 근데 그 사람만은 좀 네. 변함이 없기를 네. 바라면서도요. 지금 네. 불안해 보여. 완전한 결혼을 할 거라고 생각은 하면서도요. 준비를 하면서도 저 사람이 정말 맞나? 내 인연이 맞나? 불안해요. 네. 남자친구 성이요? 고요. 고. 근데 고. 나이는? 99. 근데 빠른 거라서. 양력생일 알죠? 네. 아, 또 서러우면 안 되는데. 잘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막 그런 부분이네. 응, 또 두려움도 많고, 걱정도 많고. 생일이 안 좋은 소리 많이 들어가지고. 안 좋은 소리요? 예, 네, 부모님이 이제 다녀오시잖아요. 아, 이제 이렇게 점사를 봤을 때 안 좋다. 네. 제가 또 한번 봐드릴게요. 네. 그러면은 또 안 좋아도 어떤 방법이 있을 수도 있어요. 네. 생일 언제예요? 1월 31일이요. 양력이죠. 둘이 성격이 비슷한데. 예, 좀 예, 아무래도 비슷한 면 완전 반대는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사람도 착하다. 네. 착하고 예. 아, 근데 좀 짜증도 좀 많이. 근데 좀 짜증나. 많이 예민해. 예, 좀 예민한 것도 있어요. 애정 결핍 같아 그리고. 아, 정말요? 본인이 항상 다 해 줘야 돼. 제가 봤을 때는 애정 결핍 같은 건 없고 오히려 제가 더 그게요. 우리 아가씨도 있는데 이 사람이 강한 척을 하고 해서 그렇지 알고 네. 보면 애정 결핍점이 본인이 더 신경 써주고 항상 네. 이 사람을 이제 관리를 해줘야 돼. 이렇게 아. 관리를 해줘야 된다고 보여. 이 사람 몇 시 태어났어요? 한 오전에 11시 한 15분에서 30분 사이요. 둘이 되게 좋다 지금. 정말요? 아니 마음이 되게 좋다고. 아. 굉장히 좋아해. 근데 본인이 정말 이 사람이 내 인연이 맞나 갈등하는 거는 내 살아온 환경에서도 있고 그리고 겪어온 거 이제 사람으로 인해서 겪어온 것도 있고 하다 보니까 두려워서 그런 거지 이 사람을 좋아하지 않아서는 아니에요. 네, 굉장히 많이 좋아해요. 네. 근데 본인이 지금 이 사람을요 이렇게 잡고 있다고 봐요. 놓치기 싫어서 그냥 이만한 사람 없을 것 같은 거야. 그는 아직 더 안 만나봐서 그렇고 더 못 만나봐서 그래요. 근데 사주상으로 봐서는요 두 분이 크게 부딪히는 거는 없어요. 네. 뭐 사주에 상충살, 원진살이 있으면 네. 못 살아요. 결혼을 해도 이혼을 하는데 그런 건 없어. 네. 대신 합이 들어와 있어요. 네. 합 잘 맞다. 네. 이게 들어와 있어요. 네. 그래서 부부의 인연으로 보면 괜찮다. 네. 근데 본인이 마음에 병이 있다 보니 네. 오히려 자칫 긁어 부스럼을 만들 수 있다. 네. 이 사람이 근데 또 정도 많은 사람이고 착해서 네. 본인을 굉장히 많이 안아주는 사람이에요. 네. 다독거려주고 안아주고 본인 키가 크잖아요. 네, 근데 이 사람은 애기처럼 해주는데 본인한테 약간 좀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본인이 그런 건 아닌데. 본인이 또 애교도 있어요. 그래서 또 천진난만해. 네. 본인 순수하고 근데 이 사람도 그런 면이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 결혼은 근데 올해는 안 보이는데요. 내년에. 네, 내년에 하시는 게 더 나아요. 예, 설 지나서 좀 하려고 생각하고 있어서요. 근데 본인 나이에 서른 하나에 내가 혼사운이다 했잖아요. 네. 서른 하나에 하면 더 좋은데 못 기다릴 것 같아. 네, 그때까지는 못 기다릴 것 같아요. 그쪽도 그렇고. 그렇죠. 남자친구가 네. 내년에 서른 하나가 되고 네. 본인은 조금 성급하다 빠르다 하는 감은 있어도 그래도 네. 1년이니까요. 네. 그 정도는 본인이 좀 맞춰가야 되는 부분이 있어 보여. 그리고 금전적으로도 보면 지금 신경이 많이 있어요. 네, 지금 많이 딸려요. 그렇죠. 그래서 본인은 본인을 위해서 돈을 많이 쓴 게 없어요. 늘 벌어서도 남을 위해 쓰고 식구를 위해서 쓰고 네. 그러다 보니 내 거 못 챙겼어. 근데 이제 와서 결혼 준비한다고 챙기려니까 너무 빠듯한 거예요. 네. 근데 통이 큰데 씀씀이가 있는데
이걸 아무리 조절하려고 해도 또 잘 안 돼. 잘 안 돼요. 네. 그렇다고 뭐 적금 아낄 수도 없고. 그러니까요. 조금 더 알뜰을 지셔야 되겠어요. 그리고 네. 본인은 식탐이 많게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엄청... 먹는 걸로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요. 네. 남들은 다른 여자들은 옷 사고 액세서리 뭐 가방 이런 거면 본인은 먹는 거에 투자를 많이 하거든요. 네. 근데 남자친구도 그걸 좋아해요. 엄청. 그래서 그게 잘 맞아. 네. 근데 제가 볼 때는요. 먹는 거에서부터 합의가 잘 돼야 된다고 봐. 왜냐하면 데이트할 때도 먹는 거 가지고 싸우거든. 네, 이게 맞아요. 기본적인 사람의 기본 욕구잖아요. 네. 근데 먹는 거에서 안 맞아버리면 부딪혀요. 네. 아, 나 그거 먹기 싫어. 네. 나는 이거 좋아. 네. 그리고 참아줄 수도 있어요. 상대가 네. 좋아하는 거 먹어줄 수 있는데 한두 번이지. 근데 네. 둘은 먹는 스타일도 비슷해요. 좋아하는 것도. 맞아요. 예를 들면 회보다는 육고기가 좋을 거예요. 네. 그래서 고기로 엄청나게 먹겠는데 근데. 돈이 엄청나게 나와. 예, 만나면서 거의 예, 항상 먹는 거에 아끼지 않는. 그치, 그리고 이왕이면 좋은 거 먹고. 예, 한 번에 먹어도 좋은 거 먹고 비싼 거 먹고. 그러면 수입 소고기 먹는 거보다는 한우 먹듯이. 네. 그리고 한우를 먹어야지 먹은 거 같아. 예. 그리고 삼겹살을 먹어도 돼지고기를 먹어도 생고기를 먹어야 돼요. 예, 냉동보다는 좋은 거 먹어야 네. 되고. 왜냐면 둘 다 좀 서름이 있다고 보여. 그래서 나한테 투자하는 거 먹는 거에서는 아끼지 말자. 그 마음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두 분 다 먹는 거에서도 합의가 되지만 사주상에도 합의가 되고 그래서 먹는 거에 합의 잘 되는 건 좋은 거예요. 제가 볼 때 그거는 또 잘 맞으니까 좋고 아픈 건 없어요. 특별히 아픈 거는 없어. 그래서 괜찮아요. 이 사람 정도면 믿고 살아도 돼. 정말요? 근데 본인이 병이야. 제가 마음의 병. 약간 지금도 그나마 이게 안정된 거거든요. 네. 왜냐면 제가 궁금한 것도 지금은 아빠가 따로 이렇게 따로 사시지만 중간에 엄마한테 엄청 좀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혹시 그게 없을지 뭐 저희한테 혹시나 뭔가 이제 좀 해가 네, 네, 없을지 있어요. 있는데 네. 그냥 무관심해야 돼요. 네. 무관심하고 그냥 연관을 안 지어야 되고 그래서 그쪽에서도 이제 아빠 말고도 이제 연락도 오거든요. 근데 웬만하면 진짜 안 받고 그냥 그래서 남인 것처럼 그래야 돼. 네. 내 아빠지만 그냥 남인 것처럼. 네. 뭐 부모가 자식을 버린 사람도 있는데 참 안타까운 말인데요. 내가 그냥 아버지를 버려야 되는 것처럼 그래. 네. 내가 그래도 딸이라고 해서 뭔가 현행으로 하려고 하면요 피해가 자꾸 더 들어와. 저도 그런 생각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그랬잖아. 본인은 사주에 그게 있다고. 나는 가만인데 자꾸 옆에서 건든다. 그러니 너무 힘들거든 마음이. 그리고 본인이 엄마를 보호해야 되게 보여요. 네. 내 엄마를 내가 보호해야 돼. 네. 엄마가 딸을 보호하는 게 아니라 네. 지금 거꾸로 됐어요. 근데 엄마는 굉장히 약한 존재라고 봐요. 네. 그래서 엄마도 승질은 있다 해도 순한 사람이거든요. 네. 좀 안쓰러워 엄마도. 네, 맞아요. 그래서 본인하고 좀 비슷하다고 보면 돼. 착해. 네. 그래서 본인이 더 그렇게 살기 싫은 거고 실패하기 싫고 하다 보니까 결혼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좋지만 두려움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좋을 때는요 그냥 한없이 좋아하세요. 그냥 마음 놓고 좋아하고 잘해주고 그리고 불안해하지 말고 네. 이 사람은 달라요. 내 아버지랑 다르고 다른 남자하고 달라. 내가 볼 땐 괜찮아요 사람. 의리도 있고 정도 많고 그리고 자기 맡은 일에도 열심히 하는 사람 책임감 있는 사람이고요. 근데 술을 너무 좋아해요. 사람이 너무 이 사람은 사주에 술이 들어있어요. 아... 본인은 술을 많이 먹지는 않아. 네. 근데 같이 즐기잖아요. 네. 좋잖아. 네. 그리고 둘이 술 먹으면 주량이 늘어요. 술이 세죠. 먹을수록 같이 자꾸 즐기면서 네. 그 술이 세죠. 술이 주량이 많이 늘었거든요. 그러니까 늘어. 근데 어느 정도 선 가면은요 또 줄어들 거예요. 근데 네. 아직은 또 젊으니까 네. 괜찮아요. 그리고 약도 챙겨 먹으면서 술 먹을 사람인데. 네 맞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힘들어도 술 마시는 사람이고. 그리고 뭐, 네. 뭐 예를 들면 뭐 컨디션이나 이런 것처럼 네. 뭔가 챙겨 먹으면서 술을 먹을 사람이. 근데 요즘에는 그런 것도 이제 아예 안 마시고 그냥 술이 힘들어도, 늘었으니까. 네, 힘들어도 그냥 술 마시고 놀고. 근데 요즘에 제가 술을 못 마시더라고요. 너무 몸도 힘들고 요즘 컨디션도 거의 저조하고 그래서 하다못해 병원도 갔다 뭐 이럴 정도로 괜찮아요. 근데 좀 줄이시면 돼요. 네. 술은 좀 줄이시면 되고 큰 병 없어요. 본인 네. 사주에도 큰 병 없고 네. 그리고 남자친구도 보니까 큰 병도 없고 네. 괜찮아요. 뭐 큰 사고나 이런 것도 없고 네.
이 사람도 무모한 짓은 근데 안 하는 사람이에요. 안정적으로 가는 사람. 네. 무리한 투자를 한다거나 돈을 뭐 함부로 쓴다거나 먹는 데만 막 쓰는 거지. 네, 돈 버는 것도 먹으려고. 그렇죠. 그래서 돈 더 많이 벌어야 되겠어. 두 번 굉장히 많이 벌어야 되겠어요. 네. 아이가 나오면은 같이 잘 먹겠어. 그래서 대식가가 되겠어. 네. 아, 근데 지금 애도 사실은 걱정인 게 이 사람이랑 결혼할 생각이 있는데 제가 직업적으로 많이 돌아다녀야 되다 보니까 애기 케어가 안 되는 거예요. 양쪽 집안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봐줄 사람이 없다고 보여요. 네. 그래서 저희가 해야 되는데 사실 저는 제 직업이 너무 좋거든요. 근데 지금은 사실 좀 고민이 많아요. 이걸 계속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본인은 직업적으로 보면은요, 지금 하는 일이 맞아요. 맞는데 아이를 업고 다닐 거예요. 네. 그러면 제가... 내가 변동 이동할 때마다 아이를 네. 데리고 다닌다는 거죠. 네. 그 일을 계속 하게 보여요. 그리고 놀 수가 없어요. 이 사주 자체도 그냥 집에서 살림만 할 수는 없어요. 근데 그렇게 되면 그 애기가 사실 잘 클 수 있을지가 저는 괜찮아요. 잘 커요. 애도 왜냐면 자식 자리가 보니까 두 분 다 사주 자체에 자식 자리가 보니까요. 역마살이 있어. 아. 그러니까 같이 돌아다닌 거야. 태어나는 네. 자식도 역마가 있어서 엄마 아빠 네. 따라서 이렇게 옮기게 돼 있어요. 아. 그래서 괜찮아요. 적응도 잘 할 거고 굉장히 네. 씩씩하고 그리고 아들 있어요. 사주에. 아, 아들 먼저 놓고 딸로 가보세요. 아, 하나밖에 안 낳는다고 해서. 근데 제가 볼 땐 아들이에요. 아... 하나를 낳아도 아들이에요. 근데 둘을 낳으면 그 다음에 딸이 올 수도 있는데요. 네. 근데 아들만 보여 나는. 근데 아들이 더 나아요 본인한테는. 네. 좀 더 강하게 키울 수 있고 네. 그리고 아들 자체가 경찰, 군인 네. 뭐 이런 성향? 네. 그렇기 때문에 돌아다니는 것도 되고 강하고 네. 그래서 아들 근데 네. 뭐 여자라도요 경찰도 할 수도 있고 뭐 군인도 할 수 있지만 내가 볼 때는 아들이라고 보여요. 네. 근데 아들을 낳으면 괜찮아요. 그리고 두 분은 돈이 끊어지지는 않아요. 아. 재벌이 되는 건 아니지만 네. 끊어지지는 않아요. 그리고 네. 꾸준히 벌어들이고 고정적인 수입으로 가거든요. 네. 두 분은 안정적으로 가요. 네. 그래서 괜찮아요. 먹는 거 줄이라고 하면 낙이 없어질 것 같아서 말을 못 하겠어요. 아, 중간에 줄여버리고 혼자 있을 때는 둘 다 혼자 있을 때는 웬만큼 줄여요. 근데 그 사람은 이제 사람들 만나는 거 워낙에 좋아하니까. 그쵸. 네, 근데 둘이 만나면은 항상 폭식이야. 네. 누가 보면 정말 폭식 며칠 굶고 먹는 사람 같아. 네. 고기가 다 놀랄 정도예요. 다 익기도 전에요. 핏기만 가시면 막 먹을 사람으로 보여. 네. 그리고 뭐 피자 같은 거는요 보통 한 판 시키면은 큰 거요 둘이서 먹으면 많거든요. 근데 두 분은 거뜬하게 드시게 보여. 근데 먹는 걸로 푸는 거예요 스트레스. 근데 어느 정도 그렇게 드시면 나중에는 그만큼 안 먹어요. 마음이 허해서 그래. 그래서 내가 못 받았던 거 그런 거에 대한 보상? 그래서 자꾸 내 입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내 안에 허전함을 채우려고 그런 거거든요. 근데 결혼하고 나면은 오히려 덜 할 거예요. 그리고 두 분은 다이어트 안 돼요. 저 계속 쪄가지고 그러니까 20kg가 넘게 쪘어요. 많이 쪘죠. 근데 네. 다이어트가 안 돼. 그리고 사주 자체가요 이렇게 살이 찌게 돼 있어요. 아... 그래서 어릴 때는 약해도요 20대 네. 넘어가면서부터 자꾸 찌게 돼 있거든. 그리고 남자친구는 근데 그렇게 많이 찌지는 않아요. 왜냐면 이 사람은 사주 자체에 이게 태워버려 뭘 먹어도 네. 좀 억울해. 같이 먹고 이 사람은 안 찌고 근데 여자가 좀 날씬해야 되는데 그래서 저한테 맨날 얘기하는 게 똑같이 먹고 그러는데 왜 너만 살이 찌냐 이러니까 저는 체질이 달라서 그래요. 아 그래서 뭐 진짜 안 해본 게 없어요. 한약도 먹고 양약도 먹고 막. 근데 문제는 뭐냐면 본인이요 물론 다이어트 하려면은요 먹는 네. 거 줄여야 되는 건 당연한 거고 네, 안 맞아요. 먹어야 되는 건 똑같아. 밀가루 네. 탄수화물 안 먹어야 돼요. 근데 탄수화물 너무 좋아하잖아. 네. 밥을 너무 좋아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그 차라리 탄수화물을 반 이상 줄이고요 고기를 많이 드시는 건 괜찮아요. 네. 그리고 차라리 두유 같은 거 드시던지. 네. 근데 그걸로 성이 안 차. 본인은 씹어야 되거든. 씹어야지 이게 성이 차거든요. 네. 왜냐면 스트레스가 또 많아서 그래요. 그래서 이걸 씹으면서 근데 본인은 남을 욕하거나 구설을 만들진 않는단 말이야. 누구 흉을 본다거나 이런 건 안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먹는 걸로 씹는 거예요. 아. 그렇다고 또 누구 욕할 순 없잖아. 그죠? 먹는 거 줄이고. 근데 제가 여기 있는데 사실 지금 있는 데에서 다른 데보다 더 좀 심적으로는 힘들어서 일적으로는 뭐 괜찮은 것 같은데 심적으로 너무 좀 지금 있는 자리에서? 네.
근데 어차피 내년에는요 바뀌어요. 뭔가 꼭 부서가 바뀌듯이요. 내가 일이 일하는 곳이 바뀌어요. 네. 그래서 괜찮아져요. 올해는 좀 버티고 가세요. 네. 올해는 좀 버티시면 돼요. 내년에는 이동 변동 그게 들어오니까 내년은 좀 편해져요. 그리고 저희 엄마가 지금 몸이 뭐 이것저것 별로 안 좋으셔서 혹시 그거 관련해서는 괜찮으실지. 아, 이것저것 뭐 안 좋은 데가 한두 군데는 아닌데 네. 엄마는 어떻게 보면 정신적으로요. 네. 스트레스 네. 그리고 많이 쇠약해져 있는 사람처럼 보여요. 네. 본인이 지금 29인데 엄마 나이가 많아도 그렇게 많은 할머니 나이는 아니란 말이에요. 네. 근데 꼭 할머니의 형상으로 보여요. 그만큼 기력이다 뭐다 다 빠지고 없는 상태, 에너지가 다 빠지고 없는 상태로 보여요. 근데 한 2, 3년 지나면 오히려 괜찮아지겠어요. 2, 3년 지나면 마음이 좀 더 편해지고 하니까. 그리고 엄마는 위장병을 달고 있을 거예요. 네. 속이 계속 끓고 안 좋아, 스트레스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한 길게 보면 3년 지나고 나면 좀 편해져. 그러면 아빠하고 문제에서도요 부딪힐 게 없어지고 정리가 될 거예요. 그러고 나면 좀 괜찮아져요. 그리고 엄마는 두통이 많아. 네. 늘 머리가 아파요. 어지럽고 아프고 그러니까 정신이 몽롱한 것 같고 진통제 같은 거 약을 계속 먹어요. 맞아요. 그러면서 엄마는 간이 나빠지게 돼 있고요. 신장까지 나빠지게 돼 있거든요. 네. 엄마가 나중에 60 넘어가시면은요 신장적으로 안 좋을 수 있어요. 그건 엄마 사주에 오는 거야. 네. 엄마 지금 연세 얼마예요? 엄마 지금 54세예요. 그렇죠. 60 넘어가면 엄마는 신장적으로 안 좋게 돼요. 그래서 그걸 미리 엄마한테 관리를 좀 해주셔야 돼요. 약을 너무 많이 드시기도 하고 부인과 쪽으로도 사실 그쵸. 너무 안 좋으셔가지고 엄마는 그래서 약물 중독이 되는 거예요. 다른 그게 아니라 너무 네. 진통제든지 뭐 이런 거 너무 많이 드셔서 약물 중독이 되면서 간이 나빠지면서 신장까지 나빠지고 나중에 가서 결국 누워야 돼. 약에 의존하고 살아야 돼요. 네. 그래서 그거를 본인이 자꾸 엄마 마음 편하게 해요. 말 한마디도 잘해주고 옆에서 네. 자꾸 이렇게 좀 감싸줘야 돼. 네. 엄마가 결혼한 거에 대해서 좀 별로 너무 안 좋아해가지고. 왜냐면 엄마 고생이 있기 때문에 굳이 네. 뭐 하러 빨리 가려고 하냐. 그리고 좀 더 만나보고 좀 더 좋은 사람을 골라봐라. 네. 그러신 건데 제가 볼 때는 두 분 잘 맞아요. 괜찮아. 그리고 남자친구가 살찌는 여자를 싫어할 수도 있잖아요. 네. 근데 그렇진 않아 이 사람이. 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살찐 모습도 이뻐하고 귀엽게도 봐주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여자를 마음을 보지 몸매를 보고 겉을 보는 사람은 아니라고 보여 이 사람이. 그리고 본인은 또 지금 살이 쪘지만 통통하게 보여. 그냥 귀여워요. 네. 괜찮아. 여기서 더 찌면 안 돼. 네. 그리고 엄마가 마음을 사실 편하게 가지려면은 지금 사실 소송권이 있거든요. 그게 잘 됐으면 좋겠는데. 엄마 연세가 어떻게 되는 거죠? 54세. 54세. 네. 엄마 생일이요? 생일이 양력으로 8월 5일이고 음력으로 11월이요. 아니 양력 8월? 5일. 양력 8월 5일이면 음력으로 7월이나 뭐 6월 이렇게 되는데. 음력으로 하면 그게 주민등록상이고요. 음력으로 하면 아 이거는 주민등록상이고 네 음력으로 2월 27일이요. 네 그렇게 음력으로 가서 시간이 좀 걸리겠는데. 네. 9월 달은 지나야 되겠어요. 네. 금방에 뭔가 해결될 그건 아니에요. 네. 그리고 이래도 손해 저래도 손해. 네. 결국은요 손해예요. 네. 내 마음에서도 손해고 금전적으로 보면 뭔가 크게 보상을 받기는 힘들어 보여. 아, 근데 조금? 네. 조금은 잡을 수 있어. 그게 잘 되면 이제 회사도 잘 전환이 될 거라서 정식으로 전환이 될 것 같아서 그게 해결이 돼야지 엄마도 좀 마음이 편하시지 않을까. 그쵸. 그래서 음력, 제가 얘기한 그 음력이에요. 네. 9월은 지나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조금 잡을 수 있는 건 있고요. 네. 그래도 마음은 손해예요. 마음에서는 손해예요. 그 당연히 뭐 다 받지는 못할 거니까. 그래도 어쩔 수 없어. 그렇게라도 하고 지나가는 게 더 좋아요. 괜찮아지시겠어요. 이제는 엄마도 이제 고생 많이 하셨는데 조금씩 좋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2, 3년 정도 뒤에는 더 오히려 편해지시니까 괜찮아요. 그래서 나중에 오히려 좀 편해지고 나니까 또 몸 아프면 안 되잖아요. 네, 그 관리면 좀 옆에서 딸이 좀 신경 써주시고 하시면 괜찮아요. 또 궁금한 거 있어요? 저희가 그렇게 되면 저희가 엄마하고 저하고 동생 이렇게 세 가족이거든요. 앞으로 좀
잘 살 수 있을지. 근데 본인은 어차피 시집을 가잖아요. 그래도 내, 그러면 친정이든 엄마든 동생이든 내가 끼고 있어야 돼. 본인이 뭔가 자꾸 도와줘야 되겠거든. 근데 그 도와주는 부분을 어느 정도인데 본인이 너무 많은 걸 하지 마세요. 그럼 동생도 자기 사주가 있고 엄마도 할 수 있어요. 근데 본인이 내가 안 도와주면 안 될 것 같고 너무 많은 걸 자꾸 퍼준다고 보여. 조금 가둬야 돼. 이제 내 남편이 생기잖아요. 네. 그러면 이 사람도 신경 써야 되고 내 집도 신경 써야 되잖아요. 네. 이 사람도 착해서 어느 정도는 수긍을 해요. 근데 너무 무리하게 하면은 기분이 안 좋아지겠죠. 적당히 해야 돼. 본인이 자꾸 좀 줄여야 돼. 제가 내년에 이제 좀 진급처럼 이렇게 들어갈 수 있을 만한. 왜냐면 내년에 제가 변동이라 했잖아요. 자리가 바뀐다 했잖아요. 네.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그게 사실 제일 큰 걱정이라서. 그냥 그래야 뭐 앞으로 어떻게 뭐든지 되죠. 그래서 좀 술술 풀려 나갈 거예요. 지금까지 어릴 때부터는 서럽게 살았고 힘들게 살았고 죽고 싶었던 세월이 있었지만 이제는 다시 살고 싶다. 정말 즐겁게 재밌게 살고 싶다. 그런 시기가 오고 있어요. 그게 괜찮아요. 근데 절대 너무 좌절하거나 안 좋은 생각하지 마시고. 굉장히 강한 것 같은데도 너무 여리거든. 네. 그래서 마음이요, 많이 착한 것도 들어있지만 여려서 그래요. 네. 그러니까 조금 더 강하게 생각하시면 좋게 좋게 생각하세요. 네. 자꾸 생각. 주위 사람들이랑도 제가 생각할 때는 제 마음대로 너무 안 되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고. 그러면은 그런 거를 제가 좀 극복을 해나가야 되는데. 좀 그러려니 하고 지나가는 게 필요하대요. 너무 예민해. 주변 사람의 것도 어떤 한 가지 일이 있으면 그게 풀릴 때까지 계속 머리 싸매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러려니 하고 좀 그냥 던져놓는 것도 좀 필요하다고 보여. 굳이 내가 다 해결하려고 하지 마라 이거지. 내가 꼭 다 해야 되는 것 같이 생각하지 말라고. 네. 또 나름 알아서요 흘러가요. 그 사람들도 해결돼. 네. 본인 물론 노력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근데 너무 많은 걸 내가 다 하려고 하지 마라. 네. 좀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라. 네. 근데 크게 더 안 좋을 거는 없어요. 이제는 조금씩 더 좋아져요. 잘 풀려나가죠. 그럼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년에 사실 그때쯤 결혼해도 당연히 31살이 좋기는 하겠지만 내년에 내년 후반에 하세요. 내년 후반에. 그러면은 생일달이 9월. 음력 9월, 10월 이때 하시면 괜찮아요. 그때까지 만약에 그렇게 변동을 시킨다고 하면은 상대방 쪽에서 괜찮을까요? 괜찮아요. 근데 6월 달에 결혼을 하고 싶거나 하려고 할 수도 있어요. 그때 안 하는 게 좋아요. 그때 하면 부딪혀요. 그래서 우리가 혼자 날짜를 보잖아요. 태기를 하잖아요. 제가 볼 때 9월, 10월에 하시는 게 좋아요. 만약에 6월 달, 5월 달 이렇게 들어가면 안 좋아요. 2, 3월은 깨지 않을까요? 2, 3월, 3월이 그나마 나아요. 음력으로 네. 빠르면 3월이에요. 근데 그때는 뭔가 준비가 안 됐다, 어수선하다. 그럼 금전적이든 그러면 혼수든 뭐든 그죠, 집이든 다 준비를 했는데요, 좀 빠듯하다 보여요. 힘들어 보여요. 아둥바둥 살아야 돼 그러면. 어차피 본인은 그러면 빚을 내고 대출을 내서 뭔가를 사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아둥바둥 또 살림을 하면서 힘들어져요. 그래서 시간을 조금 더 보내고 음력 9, 10월에 하면 좋겠다. 꼭 빨리 하는 게 좋은 거 아니에요. 상대방 좀 느긋한 듯, 뭐, 그래도 해야지, 이런 식이라서. 근데 제가 마음이 좀 조급한 거죠. 그쵸. 제가 볼 때는 본인이 급한데요. 급하게 할 일이 아니에요. 급하게 했다가, 왜 급한 밥에 체한다 하죠? 그러니까 급하게 했다가 돈 때문에 금전적으로 빠듯해지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음력 9, 10월, 그럼 양력으로 10월, 11월 그쯤 돼요. 그쯤에 하시는 게 좋아 보여요. 좀 느긋하게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그 결혼이란 게 식이 있고 이제 혼인신고도 있잖아요. 근데 같이 살거나 이러려면 혼인신고를 사실상 먼저 뭐 집 때문에라도 해야 되는 건데, 그렇게 되면 그게 결혼한 거나 다른 게 없는 건가요? 그렇게 되면은 혼인신고를 먼저 하게 되면 결혼한 거나 다름없게 되죠. 조금 더 있다가. 네. 급하게 하려고 하지 마요. 같이 있고 싶으니까. 그쵸. 네, 외로워서 그런데. 네. 같이 있고 싶어서 하루라도 빨리 일찍 같이 있고 싶어 있다가 더 힘들어지면. 네. 이제 평생 같이 살 건데, 평생 볼 건데. 조금 더 기다리세요. 그게 더 좋아요. 네. 네.
됐어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용구님!